안녕하세요. 웃음 가득한 공간을 창조하는 웃음 건축입니다. 오늘은 백년산 히지테이트 현장 32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가장 전형적인 32평 3베이 구조라서 방 3개, 거실 하나, 주방 하나, 욕실 2개로 형성되어 있는 평면을 갖고 있고요. 전체적인 구조 변경을 저희가 좀 시원시원하게 했던 현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관이나 주방, 안방 같은 경우 크게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공간별로 하나씩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. 최근에 저희가 갤러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하나 저희가 선보여 가지고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번엔 저희가 블랙 앤 화이트 스타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블랙 앤 화이트를 컨셉으로 공간을 꾸미게 됐습니다.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로 공간을 꾸몄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잘 신경 써주면 공간이 좀 더 세련되게 나오는지 이걸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 바로 공간으로 가서 현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동하겠습니다. 네, 이제 현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블랙 앤 화이트 스타일의 이제 첫 번째 현관 부분부터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현장, 이번 공간 같은 경우는 비포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원래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한 공간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장 자체가 왔을 때 앞쪽에는 중문이 달려 있었고요. 측면에는 전체적으로 좀 노출되어 있는 형태의 전실 공간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현관에서 딱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입구로 쫙 연결되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전면부에는 도리어 중문을 없애고요. 왼쪽 측면에서 들어오는 이제 냉기 같은 것들을 차단해주기 위해서 왼쪽에 도리어 중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어를 달아드렸습니다. 그래서 현관은 전체적으로 좀 공간을, 동선과 공간을 좀 깔끔하게 정리했다라는 걸 보면 좋겠고요. 오른쪽 측면 같은 경우는 기존 신발장 위치에 그대로 패트 재질로 시공을 했습니다. 이 안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. 한번 저랑 이쪽 안쪽 한번 같이 보실게요. 네,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픈되어 있었던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정면에 도어를 달아서 입구 쪽에서는 실제로는 팬트리장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한 도어를 달아놨습니다. 이 도어를 열게 되면은 보는 것처럼 굉장히 널찍한 내부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. 여기는 저희가 좀 짜임새끼 하려고 군데군데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는데요. 왼쪽 측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스타일러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지금 보면은 여기 배치를 해드렸고요. 지금 보시면 콘센트가 정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정면에는 창이 있어서 원래는 창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데 그 앞쪽 공간에 길이가 길다 보니까 앞쪽까지 수납을 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시스템 행거를 설치한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새로 장을 짰는데요. 앞에 도어가 달려있다 보니까 도어를 설치하진 않고 오픈형 행거로 선반을 좀 촘촘하게 수납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을 했습니다. 상당히 촘촘하게 수납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살짝 뒤로 와서 밑에 공간도 타일 한 두세 장 정도가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.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재활용품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넓진 않지만 수납과 스타일러 이런 어떤 신발 같은 것들을 조금 야무지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현관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 설명드렸던 것은 저희가 블랙 앤 화이트라는 컨셉으로 공간을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현관 같은 경우는 블랙 요소를 특별히 넣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좀 폭 자체가 좁다 보니까 화이트 컬러를 벽체와 천정에 다 동일하게 다 돌려드렸고요. 바닥 부분만 약간 색깔이 들어간 유백색, 그러니까 아이보리 색깔 느낌의 타일로 바닥을 연출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정면부에 있는 현관 문 같은 경우도 전체 필름 작업을 진행을 하고 들어가는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버 제품으로 다 동일하게 재사용을 했습니다. 현관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느끼는 수평 수직이 딱 맞는 이 현관에서 일체감이 있는데요.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. 어떤가요? 현관부터 쭉 타고 오는 이 느낌 혹시 느끼셨나요? 기존 비포 사진하고 좀 대비해서 봤을 때 공간이 상당히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현관에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이 첫 느낌을 어떻게 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정리되지 않았던 왼쪽 공간을 닫아주면서 전체적으로 복도 느낌을 연출했고요. 복도 느낌을 연출하면서 일직선으로 가게 되는 이 공간이 또 조금은 어두운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서 기본적인 천정의 매립 조명을 일정한 간격으로 하기는 했지만 오른쪽 측면에 보면은 벽체에서 흘러나오는 코니스 조명을 연출을 같이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간이 입구 쪽에서부터 좀 세련되게 느껴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현관에서는 바닥 부분은 아이보리 계열의 밝은색 타일로 시공을 해서 현관에서는 좀 밝게 맞아주지만 이렇게 이제 거실로 딱
그 경계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책골 계열의 그 원목 마루로 만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쭉 만나면서 전체적인 블랙앤화이트의 공간이 우리를 맞이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현관 부분 간단히 좀 보도록 하고 이어서 거실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.